아, 열흘 안에 들어오려면 그거 미리 알고 들어오면 재미없어. 모르고 들어와야 재밌어. 올라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 뭐 그렇지 뭐 막. 아, 근데 나는 아 일일이 신경 안 쓰려고 뭐. 어떤 BJ가 내 말을 하든 시청자가 그거를 옮기든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부러우면 지는 거. 안 입고 와도 지는 거. 지는 거. 도전? 그랑폰이 뭐예요? 오뚜기 거를 먹으라고? 오뚜기 카레. 카레 좋아요? 아, 검색하고 왔어, 또 열라면? 검색해보니까 오뚜기 거였어, 농심이 아니라? 하나 미치겠네. 아, 오늘 무조건 고기 먹어야 돼. 왜냐면, 내 배통을 위해서. 은하가 안 나온다니까. 미치겠다고. 검색하고 왔어, 검색. 아, 나 미치겠네. 그래서 플러프 소담아 내가 두 번기에 남았거든, 오빠?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어, 여기 오빠 편의점 있거든? 자체 오빠 이마트 24시 시에 여기 다리고 나면 다 있네. 산호대교 같은 데님 어서 오세요. 내가 가는 데는 와. 밭에 아! 나도 본 적 있고 먹어본 적 있지. 근데 막상 찾으려면 힘든 부분. 잠깐만, 여기 오르막길. 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침에 가? 여기 다리. 여기가 산호대교입니다. 산호대교. 내려가? 쭉?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 기회는 한 번이야. 아, 기회 지금 세 번 중에 한 번 썼어. 진영 슈퍼에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뭐냐면 이마트 24시 세븐일레븐 진영 슈퍼 GS25시 있어. 편의점보다 약간 어떡하지? 지금 내가 가는 데가 네 개 다 있어. GS 세븐 진영 이마트 25시? 있어야 돼. 보험 가자고? GS 패스? 아, 뭔가 GS 있을 것 같지 않아? 오빠 네 개 선택할 수 있어. 지금 기본은 기회는 두 번이고 GS25시 이마트 24시 세븐일레븐 진영 슈퍼. 여기 말고는 없는데? 슈퍼가? 없다. 미션이야. 지금 GS25시 앞에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갔다가 진영으로 가자. 왜 진영에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보자. 제발 있어라. 제발. 진영슈, 어? 아. 세븐일레븐 쪽에 가볼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개꿀. 왜? 가는 길에 한번 물어볼까? 딱 한 번 남았다 기회. 길에 지금처럼 GS25시 구미세무사 너가 구미세무사까지 얼마나 걸려? 그 다음에는 뭐 나오지? 아, 가게 같은 데 있어야 돼. 가까워요? 1km? 금방 가네. 어. 7곡까지는 이런 길인가? 또 고개 하나 같은 거 넘나?
구미에서? 자, 가. 진짜로? 안 돼. 아이머 그 정도면 괜찮다. 미션이냐고? 아, 나 지금 구미야. 야광이냐고요? 네. 저녁에 반짝반짝 빛나요. 저 만약에 잃어버렸다, 손톱에 야광 꼭 얘기해줘야 돼요. 야광과 눈 밑에 점과 혀를 내밀고 있을 것이다. 붕어 새끼야. 그거 잘못 눌렀다 했지. 그거 매니저님이 주머니에 잘못 눌렀다 했잖아. 벗기자 오빠 어서와서. 동원석이 진짜 주둥이 찢어버린다 진짜로. 범인 누구냐고? 아이 몰라. 아이 매니저님이 잘못한 거야. 커피 오빠 아니면 동만 삼촌 아니라잖아. 내 거 오빠가 주머니에서 잘못 눌렀다고 했잖아. 공사님 어서 오세요. GS에 없더라. 플라포 포도반 있더라. 아니 가시형 귀엽지. 가시형 가시형 사랑해. 잉잉잉. 아 그러니까 진영 슈퍼의 느낌이 있는데 진영 슈퍼가 사라졌대. 없대. 너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해? 보급 필요한 거 있냐고요? 보급? 없어요. 그 뭔데? 놀랐다 진짜. 야 나 숫자 솔직히 보통 얘기하면은 숫자가 1의 자릿수로 나오지 않나? 어떻게 대놓고 오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여기야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아 됐어. 아 늦었어. 야 됐어. 야. 야 됐다 됐다. 그만 얘기해. 사람 몇 번 죽이려고 하냐. 아 누가 호주머니에서 잘못 눌렀으면 좋겠다. 붕어를. 길이 이상해가지고 보고 다니고 있어. 채팅 다시 쳐줘. 위로 올라갔다.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유 돌 길이 왜 그래? 울퉁불퉁 아 죽을 것 같아. 아니 면상 괜찮다고 방송 열심히. 아! 면상 괜찮아고 방송 열심히고 채팅 괜찮아고 굉장히 빵빵하고 꼴리면 나는데 너 보면 그냥 화가 나.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없었어 근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나도 살면서 별로 못 봤어. 얼핏 있어, 하늘 색깔. 살 좀 작으려고. 잘생겼어, 아무나! 누구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몇 살이에요? 혼자 왔어요? 저 혼자 왔어요. 끝나고 뭐 하세요? 꿈에서 저녁을... 네네. 아니, 아니요. 저... 실곡 외관읍. 우리 왔어요. 모텔에서 방 드릴까? 오빠도 따발?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초록색 건물. 아, 불 밖에 없어. 아, 혹시. 벗어났습니다. 뭐야? 내 사랑 100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당신 독주. 10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2차 가요? 같이 한 번 더 가자. 고마워, 같이 오빠. 저 동포라면 세무서 어떻게 같이 가줘요? 무서우면 같이 가주고.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고생해서 일부러 가면 다음에 나 좀. 아, 그래요, 오라버니. 기다리고 있을게요. 삼겹살에 소주 먹고 취하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눈치 오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소중한 100개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 지도 농심 것만 먹는. 나 지금 구미래. 구미 세무서 죠. 궁화 새끼야, 조용해.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가라지 오빠 어서오세요. 아, 여기 LS 전선 맞아. 내가 오늘 붕어 싸면서 부셔버리려다 말았다. 어딜로 가? 길로 올라가야 되나? 길을 모르겠네? 저 슬퍼 앞에. 어? 다리 타? 오빠 다리를 타? 다리를 건너?
너는 외관읍이야. 아, 아 최조. 아, 허벅지 터질 것 같아. 있다고? 물건 많지. 육덕지잖아.
이거 나왔다. 나 금방이면 도착한다. 여기는 무슨 거리야? 아, 시우에 없을 것 같아. 시우에 콜라보가 없을 것 같아. 아, 나 기회 한 번 남았다니까? 다이소에 콜라보 없을 것 같아. 보셨어요?
뭐야? 누가 그랬어? 공낙공항. 네? 아직 칠복구 안, 칠복구 아닌데? 여름, 여름, 아, 여름이다. 봐봐. 아. 올라봐, 못 찾았어, 오빠. 한 번 더 남았어, 아. 에, 자전거 휴게소에서 꽝. GS25에서 꽝. 나? 괜찮아. 마지막은 슈퍼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편의점에도 없어. 자전거 휴게소에도 없어. 마트는 안 돼. 아이스크림 가게는 안 되나? 슈퍼는 아직 안 보여. 근데 진짜 귀에 딱 한 번 남았어. GS25시 갔다 왔는데 없었고. 아이, 우리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가게는 없던데? 아, 나도 어디서 봤지? 우리 동네 무인 가게는 없었어. 석정. 아니야, 전화는 아니야. 운에 맡겨야 돼, 딱 한 번. 그게 오빠, 그, 콜라포 소다가 만개가 달려있어. 여기가 동락공원이래. 나? 나는 한 6시 도착해서 7시 하고 한 10시, 11시쯤? 노래 불렀는데 먹어야지. 무조건이지, 로기 오빠. 10시, 11시? 딱따구리 오빠 어서오세요. 오늘 도착지는 칠곡 외관읍. 우리 왕따오빠 쭉 이런 길이야? 외관까지? 아, 그럼 반스이 방송 켰어. 왔다 갔다 좀 할게. 네, 오라버니. 반스 오빠 만세. 잘 본 오빠 알겠습니다. 칠곡이면 경북이네. 편히 다녀오세요, 오라버니. 다행이다. 안동 찜닭이 그래 좋았냐고? 맛있더라, 야. 닭보단 돼지 좋아하는데, 진짜 그 안동 시장 골목에 있는 찜닭은 진짜 맛있더라. 몸조심하겠습니다. 올해 방송은 컴으로, 산책의 방송은 폰으로.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자전거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태우는 게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와. 놀래라. 자전거 차고 똘랑똘랑 오는 줄 알았네. 알았어. 아, 그러면 왕따 아빠 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뭐더라? 저 숙소랑 한의원이랑 가까운데 외관읍에 추천해줄 데 있어요? 내일 방송 키기 전에 좀 빨리 여는 한의원에서 치료 좀 받고 바로 방송 켜버리려고. 이상하다. 내가 계속 잣대라고. 부족한데 신기가 왜 떨어지나. 붕어 새끼야. 눈 진짜 만나면 죽었어. 아가리 다 찢을 준비해. 너는 삼겹살에 소주지. 어디가 아프냐고? 마음이. 살얼음 소주 먹으면 취하지 않아. 다음날 머리 깨져. 오늘 9일차. 겹살아, 너 오늘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로다님 어서오세요. 잠은 있기는 하냐. 잠이 뭐야? 9일차일걸요? 그렇지.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밥 먹어. 오빠야, 여긴 뭐 정상에 개 강아지가 많아? 아, 소주 냄새나. 아직 제 앞으로 안 지나갔네요. 구경해야지. 무슨 구경해. 뽀뽀 한번 버려? 잠시 없나? 오른쪽 길입니다. 사진 예쁘게 찍어야 된다 오빠야. 알겠지? 다리 길어 보이게, 키 크게. 멋있노? 아, 사랑해요. 아, 진짜. 아, 쳐다보고 있었어. 정말 부끄럽게 정말. 아, 나 씻고 나올걸. 아, 대건물에 한번 들어가? 아예, 아이씨, 그 저기서, 야, 인사했어. 아, 부끄러워. 목표치까지 20% 남았어요. 오빠 죽지 마! 살아! 죽지 마! 약 35분. 이 청포 아저씨가 빵빵대고 죽으려고. 빡 가! 7.9km 뭐라고? 진짜 우리 오빠한테 빵빵대고 죽으려냐, 청포 개새끼. 나 미안하다고 비자 깜빡이 켰잖아! 나 경로 벗어. 나 어떻게 해요? 어? 나 여기 어디지? 나 여기 아닌데?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갈게요. 아유, 싹 그거 아유 구경하다가 잘못하네. 갈게요. 어디서부터 잘못 온 거야? 저 어디 가야 돼요? 아! 아!
여기 아 여기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잘 지내? 7.9km 직진 구간입니다. 왜 나를 3킬로 보냈대? 예? 여기? 여기? 어, 이상하네? 잠깐만, 나 3킬로 보냈는데? 여기 어디 가세요? 아 헬로 피싱 오케이 빅 힛 야 일로 일로 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해요? 달봉 오빠가 후원하고 싶은 BJ 있으면 후원하는 거지. 못 지나가요! 일로 빠지면 되네? 자, 박으면 안 된다. 야, 박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이거, 어. 와, 나 진짜, 그마저마 합니다. 와, 수해 피해가 엄청나네?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세요. 저도 한 번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예. 저도 한 번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아파요? 네. 아파요? 수고하세요. 네. 아프대. 누가 뿌리라 했어? 아프대요. 약이라고? 그럴까? 잠깐만. 나밖에 안 돼. 사람도 이렇게 못됐어요? 됐어! 됐어! 얼마 안 남았어. 10km도 안 남았어, 오늘. 오늘. 가자. 아, 잠깐만. 10km 더 남지 않았나? 저거 살도 빼인다고? 오빠. 실북포에는 뭐 잘 곳이 없나? 11km?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외관까지 한 10km 나오나요? 강정모는 내일 간다. 시국포에서 가까워. 바다의 무법자 같은.
아니 이거 낙동강 아닌데? 이거 저거는? 무슨 강이었지? 많이 하네. 진짜 오로지 손만 느끼려고 그러는 거네. 멀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엉덩이 아프. 하이님 어서 오세요. 예, 커피 오빠는 도 대장정 하는 방을 선호하는 항상 매니저 봐주시더라고요. 말하지만 말 많이 하면 더 힘들다. 우와, 이 마지막이 대박이네.
상황을 봐야 돼. 몰라, 진짜 대충도 몰라. 내일 기상이 없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길이 어떤지도 모르고, 진짜 대충도 몰라. 왔다 오빠. 내일 비예보 없다고? 아, 내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일 창녕까지는 가나? 내일 강정보담에 뭐였지? 여기도 화장실이다. 어, 달성 없잖아. 아니다, 강정담에 달성이다. 맞지? 오빠, 근데 여기 쉬어가고 올게. 담배 한 피고 가야겠다. 쏘는 궁신? 궁신 아니, 똥을 30초 만에 싸냐? 궁신이지. 당연하지. 변기 하나 부시고 왔어. 오빠, 근데 저기 뭐지? 편의점 가, 지금 할 일이 뭐냐면요. 마지막 기회인 홀라포 소다마 찾기랑 자전거 빵 가는 거랑 한의원이랑 가까운 숙소 찾는 거. 커피집이 없는데 지금. 일부러 제가 왜 버려 그거 얼굴 땀 닦을 거라고 샀는데. 자꾸 얼굴에 땀 흘러서 눈에 들어가. 눈이 아파. 여기 눈 밑에 빨간 데 있지? 광대쪽. 그쪽이 따가워.
뭐라냐고? 갈 수 있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화이팅! 아직 멀어서 최고고. 아직. 초밥이 안녕. 테스 형, 하이. 할 수 있어. 아, 5km 조금 넘게 남았어. 5km 정도? 아, 맞지. 어필 없는 게 어디야. 보게 겨웠네, 그지? 와, 왜 이렇게 힘들지? 뭔지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방금 뭐였지? 못 봤다. 대박이야. 뭔지 알지? 이게 휘날리는 느껴지죠?
아프세요? 허리 목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나 4.6. 근데 나 다 왔는데 이게 잘 안 나가. 넘버부 어서 오세요. 아, 속도가 잘 안 내. 저요. 내가 그래. 나도 씨할 때 통증 느껴. 기어 다 풀까? 2단에서 1단을 풀어버릴까? 아니 2단까지는 할 수 없어. 2단까지는 하고 뒤에 4단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와, 앞에 2단으로 해놨는데? 안짱 괜찮아. 이미 글렀어. 제일 작은 거? 지금은 거기 가고 있어요. 7국 가고 있어요. 5단으로 해야겠다. 와. 근데 오빠, 앞기어는 언제 쓰는 건데? 예, 맞아요. 대구 쪽. 예. 와, 오늘따라 마지막에 죽겠네. 할 수 있다. 속도 낼 때? 오케이. 지금 정확히 4km. 주고야 루기님 하트 52개 꾀꾀. 루기 여러분 작은 오리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화이팅. 화이팅. 3.9. 그런가? 내가 잘못하고 있었나? 3.9. 살려줘. 야. 샤워하면서 오줌 싸냐고? 당연하지. 오줌 싸고 담배 하나 피고 샤워하고 옷 입고 삼겹살 먹고 소주 먹고 들어가서 자빠져 자기. 아, 충주 비 온다고요? 여기도 올려나? 비 많이 와요 지금? 오늘 삼겹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기름질 건 먹어야 좀 이게 좀 그 배에서 내보낼 것 같지 않아? 아, 좋지. 같이 시켜 먹자. 몇 시에 먹을 건데? 좀 늦게 안 되나? 나 자전거 푸드 들려야 돼. 그 이거 세우는 거 망가졌어.
3.7km밖에 안 남았지롱.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랑, 행복했어요. 날 알아줘요. 딸따님 어서오세요. 3.5km 할 수 있다. 오늘 조금 안 쉬었단 말이지. 엄마, 어? 근데 지금 어디고? 뭔데? 나 지금 쉬고. 언니 덕분에 단술 맛있게 먹었어. 좀비 오빠 어서오세요. 할 수 있다, 그지? 안녕. 3.4. 밥 먹었어, 해시 언니? 어, 엉덩이 아파. 얘 너무 힘드니까 재게 되는 거 알아? 3.4 7곡 초입이지. 아우, 대봉 오라버니 하나 고맙습니다. 잡이라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요즘 달봉 오빠가 대세인가 봐, 오빠들. 달봉 오빠, 뭐지? 핀내기 엄청 많다. 오빠는 달봉 오빠가 아니잖아. 좀 그렇지 않아? 오빠가 다른 아이디어 써도 인사했을 텐데. 일반 마트는 안 되고요. 구멍가게 아닌 편의점 노려야 돼요. 가게 그냥 마트 말고. 아, 슈퍼. 큰데 말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글쎄 오늘따라 없다. 길도 좋은데 오늘은 진짜 오늘 길 다 좋았어. 구미쪽도 괜찮았고 칠곡쪽도 괜찮았어. 자전거도 잘 타냐고? 쪼꼬야 루기 내 사랑 28개 찌찌봉. 이쁘다고 또 루기 형님. 이따 봐 우리 화팅. 화이팅. 오빠 퇴근 준비 잘하고 밥 이따 꼭 챙겨 먹어 저녁. 그러니까 이상하게 없네. 자전거? 몰라, 그냥 지금 일상이 돼버려서 적응하는 중인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어 변경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칸 오빠 어서오세요. 하. 오늘 비 오길 빌고 하루 쉬다 가자. 근데 카운트 오빠도 좀 쉬었어? 며칠 정도, 막 하루 이틀 정도 자전거 타다가 중간에 쉬었어? 아니면 실수 없이 달렸어? 이제부터 조금씩 힘들어진다. 한 손 탈 수 있냐고? 손은 뒤에 가방 때문에 안 돼. 3일 잡고 타서 진짜 잘 탔다 오빠. 진짜 잘 탄다. 구미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로. 와, 이제 21년 전이라고 얘기할 때가 됐네.
시간 진짜 빠르다. 눈이 맞아. 눈이 너무나 피곤해져. 아프고 시리고 따갑고. 정신이 오타바로 옵니다. 이 느낌은 살짝 좋았어. 그럼 저 템포 괜찮았어. 오, 반응 조금 왔어. 투명 선글이라도. 맞아. 투명 선글라스는 좀 괜찮긴 한데. 비 아직 안 나. 이따가 온다는데? 전 새벽쯤? 순간 울컥했다, 인자. 야, 열 번은 좀 그래. 인간적으로 30번으로 하자. 열 번은 여기 그 민폐. 딱 세 번으로 하자. 세 번 콜? 대신 크게 할게. 궁아야, 나 자동차 기댈 데가, 아니 자전거 기댈 데가 없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소리 지라고? 살 안 빠져. 오늘 안 굶기네, 붕어. 그러니까 붕어? 붕어 어마어마했어. 붕어야, 가만 보니까 붕어가 2850이 한 것 같다. 아니구나. 나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붕어 싸만큼. 붕어 사망코랑 콜라포 쏟아놨어.